꽃무늬 꽃부장입니다. 저는 미전부를 해결하고자 잠시 방문했습니다만 너무 차림이 너무 깔끔하고 실내 조경이라든가 인테리어가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차림체를 보시면 꽃배당 A와 전기 B가 있습니다. 1인 24,000원입니다. 가까이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원산지가 대부분 다 국내산입니다. 고춧가루만 순두산과 상추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드렸습니다. 남긴 음식은 식중도 우려하여 보장해 드리지 않고 있다고 얘기합니다. 특히 주방 안 부분을 보시면 너무나 깔끔합니다. 정리가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. 세팅해 주신 미역국과 꽃게장, 간장게장과 양념게장, 그리고 보수밥이 먹음직스럽습니다. 자, 이제 맛나게 식사를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잠깐 먹다 말고 이 후니 꽃게장의 맛을 전해도 드리고 싶어서 식사를 하다가 잠시 쉬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. 제가 평소에 간장게장을 좋아하는 지라 간장게장만 먹으려고 했었는데 꽃게장도 굉장히 추천을 하시기 때문에 이미 나왔던 음식은 다시 뭐 교환이라든가 이런 데도 불가능하다 해서 꽃게장을 먹어봤더니 이곳에 후니 꽃게장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꽃게장이 아주 맛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한 간장게장 역시 굉장히 맛있습니다. 이 보쌈밥과 이렇게 어울리는 한상 너무나 맛있게 즐겁고 만만한 저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. 제가 평소에도 좋아라 하는 이 숭늉과 입가심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다 보면 오늘 저녁은 너무나 풍성하게 먹거리를 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. 완벽하게 동올린 모습입니다. 저녁상 전부 다를 먹어치웠습니다. 이벤트 참여하고 확인이 되면 여기에 있는 미역을 가지고 갈 수 있다 합니다. 하나씩은 뭐 이거를 리뷰로 확인하고 이 미역을 하나씩을 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. 여러분들도 오셔서 체험하시고 이 이벤트로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. 후니 꽃게장 강력하게 추천합니다. 원주에 오시면 한 번쯤 들러서 한 끼를 충분히 깨우고 부족한 곳이라고 강력하게 추천합니다. 삼도봉 농장 쪽으로. 감사합니다.